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면 꼭 알아야 할 일본 상식 세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야스쿠니 신사. 신사는 기독교의 교회, 불교의 절과 같은 곳인데 일본의 신사들은 일본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사입니다. 1860년대 메이지 일왕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호국 영령들을 안치한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의 뜻은 평화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초반의 야스쿠니 신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1978년부 A급 전범 14인의 위패가 합사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A급 전범이란 전쟁의 계획, 운영, 도발 등 가장 많이 죄를 진 나쁜 놈들을 말합니다. 이 인간들의 위패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켰습니다. 두 번째, 우길기. 우길승천이란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일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기 이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상징적으로 들고 다녔던 깃발입니다. 일본은 1954년 이후에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깃발로서 뻔뻔하게 계속 사용했고 이는 과거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마음가짐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미가요. 기미가요는 일본의 국가,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국가하고 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천황을 평생토록 영원 만대 모시자, 천황폐하 만세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강제로 우리한테 외워서 부르게 했던 곡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상징 중 하나라 금지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 시대에도 자주 거론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것들이니까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역사를 알고 있어야지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면 꼭 알아야 할 일본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